서울대학교 정적 분석을 공부하고 있는 허기용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정적 분석에다가 좀 기계학습을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한 연구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공동 연구하신 분은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님 연구팀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광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한 주제입니다. 먼저 좀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적 분석기 여러분들 그 개발하실 때 많이 쓰실 텐데 정적 분석기가 뭐 여러분들도 뭐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늘뭐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알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뭐 딱히 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늘 그런 불만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도 공부하면서 그런 걸 해결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좀더 정적 분석기를 좀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드느냐 그런 거를 전통적으로는 저희 정적 분석기 개발자들이 자기 노하우를 하나하나 심으면서 정적 분석기를 발전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늘 정적 분석기 개발자들의 그 노하우에 그 바운드 되기 마련이고 개발자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너무 다양한데 그 정적 분석기 개발자는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더 스스로 진화하는 정적 분석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큰 꿈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다른 분야에서는 사람이 그 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할수록 똑똑해지는 현상들이 현재는 많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비롯해서 뭐 이런 포털 사이트나 검색이나 멀티미디어 뭐 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아직 정적 분석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이게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미 많이 쌓여 있거든요. 뭐 이런 GitHub에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버그 리포트 날마다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스택 오버플로우에 매일매일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유용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스스로 지가 정적 분석기가 스스로 진화하면서 더 똑똑해지는 그런 방안으로 좀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 분석 여러분들 다들 뭐 쓰고 계시겠지만 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적 분석기란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적 분석기는 제가 일단 뚱뚱하게 써놓은 자동 미리 어림 일반 뭐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든 소프트웨어 동작을 자동으로 추론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동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키지 않고 미리 알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아쉽게도 하나하나 세세한 그 실제 트레이스를 모두 다 완벽하게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어림잡아서 대강 이럴 것이다. 라고 이런 어림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란 거는 이것은 어떤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 이론이 어떤 특정한 랭귀지나 특정한 그런 프로퍼티에 그런 종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하고 정적 분석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게 뭐 자동, 미리, 일반 이것보다도 어림잡는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실제 프로그램의 행동을 완벽하게 그 뽑아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정적 분석에서는 이제 그 실제 프로그램의 의미를 어림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프로그램의 행동이 이런 파란색 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별이 실제 프로그램의 행동이고 이 빨간색 삼각형은 뭐냐면은 우리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상태, 뭐 0으로 나누는 상태라거나 뭐 버퍼 우리가 활성되지 않은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라든가 그런 에러 상태를 빨간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요 인터섹션은 이 프로그램의 버그가 되겠죠. 그럼 요런 상태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정적 분석을 디자인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이제 어림잡음으로써 정적 분석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사운드하다 뒤에도 제가 계속 사운드하다라는 용어를 많이 쓸 텐데 사운드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저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정적 분석을 디자인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안전한 정적 분석은 이제 요 노란색은 정적 분석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정적 분석이란 거는 요 파란색은 어떻게든 다 포함하는 그런 어림잡음. 그래서 이 파란색을 다 포함하면서 이렇게 어림잡으면 요거는 이제 안전한 정적 분석이 됩니다. 안전하게 어림잡은 정적 분석.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실제 이 프로그램의 상태를 다 보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버그는 무조건 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죠. 하지만 반대로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런 빨간색 스테이트도 얘는 이만큼 어림잡아버렸기 때문에 이 빨간색 스테이트도 버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리포트해 줍니다. 이런 거를 제가 거짓 경보, 폴스 알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보자 해서
이제 사운드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이런 거 말고 실제 꼭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이런 것만 좀줄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점점점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 실제가 이렇게 파란색 별 모양이면은 요 파란색 별을 잘 따라서 이렇게 세밀하게 노란색 별을 만들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요런 폴스 알람이 없겠죠.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나 정적 분석에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먹거나 이런 좀 코스트가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상용 버그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안 하고 왜냐면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빨리빨리 변하고 또 코드의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잘안 하고 이렇게 안전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버그를 잘 잡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별 모양이지만은 요 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별 대신에 요렇게 좀 그리기 쉬운 육각형 모양을 그리되 요런 버그가 있는 지점은 웬만하면 잘 하도록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늘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어떤 분석할 때 이렇게 디자인하고 요런 식으로 늘 요거를 고민하고 요걸 구현하는 게 저희 분석기 개발자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세 가지 축을 다 달성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세 가지 축이란 건 아까 제가 하나하나 그 말씀 중에 하나씩 들어있었는데, 이게 사운드니스, 실제 의미를 모두 포섭하느냐, 그 여부와,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큰 프로그램을 얼마나 빠르게 분석하느냐, 그런 성능의 축, 그 다음에 거짓 경보 없이 이제 굉장히 프리사이즈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성능의 축. 요세 가지 축을 다 달성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무결성 검증, 이 프로그램에 버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검증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분석기가 안전해야겠죠. 실제 상황을 다 포섭해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프리사이즈 해야겠죠. 그리고 스케일업을 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대상 프로그램,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대상 프로그램만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검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코드 최적화, 뭐, 컴파일러에서 코드 최적화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큰 프로그램도 컴파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코드 최적화가 틀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운드 해야 되고, 대신에 오류 검출용 정적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사운드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은 좀 포기하지만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고 프리사이즈해서 좀큰 회사, 좀큰 프로그램에도 좀 쉽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의 전통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든 좀더 이런 이 삼각형을 최대한 좀 채워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님, 그다음에 교수님들 교수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이제 안전하고 정확하고 빠른 정적 분석기를 만들려고 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7년에 굉장히 오래 전이죠. 저도 연구실에 들어오기 전인데 저희 선배님들과 교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정적 분석기를 하나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스페로우라는 정적 분석기인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론, 앱스트랙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어떤 이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이론에 따라 잘 디자인을 하면은 안전한 분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은 뭐 스케일러빌리티와 프리시즌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 그대로 디자인해서 물론 만드는 것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런 분석기를 세상에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고 나니까 요쪽 두 가지 나머지 축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겨서 그 이후로는 하나하나 요쪽 축을 좀 채워가려고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봤던 거는 한 가지. 일단 좀더큰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좀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대신에 사운드니스는 포기하기 싫고 어떻게든 큰 프로그램을 좀 분석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스파스 어나시스 프레임워크이라고 해가지고 뭐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테지만은 핵심 기술은 어떤 또 다른 정적 분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적 분석이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안전성을 가지면서 굉장히 빠르고 큰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또 다른 정적 분석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굉장히 큰 프로그램도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는 요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더 프리시즌 쪽으로 우리가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정적 분석을 만들어가지고 좀더 어떻게 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겠지만, 이제 이 시점부터 좀 머신러닝을 어떻게든 적용해가지고 좀더 똑똑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정확도를 늘리는데, 그 대신 사운드니스는 전혀 포기하지 않고, 정확도만 늘리되, 스케일러빌리티는 아주 조금만 희생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와중에 머신러닝도 좀 적용해가지고 좀 똑똑하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느려가면서 이제 머신러닝에 조금 한 발을 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오늘 발표의 주된 주제가 이제 이 논문인데, 최근에는 사운드니스도 한번 우리가 어차피 이걸 완벽하게 담보하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좀더 만들어보자 해서 사운드니스도 좀 포기하면서 프리시즌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운드니스를 포기하되 굉장히 우리가 불필요한 사운드니스만 좀 포기하고 그 대신에 프리시즌은 굉장히 실용적인 수준까지 좀더 높여보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요런 삼각형을 현재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이야기의 목표는 요런 겁니다. 아까 사운드하다, 뭐 안전하다,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요런 그 양극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uniformly sound, 그냥 모든, 나는 그냥 아주 순결한 상태, 모든 거에 대해서 안전한 그런 분석기. 그런 한 극단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나는 어떤, 뭐, 한 축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언사운드한, 굉장히 그냥 어떤, 그 맹목적으로 언사운드한 그런 극단이 하나. 아까도 잠시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요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폴스 알람이 좀 많아지고요. 대신에 놓치는 건 없습니다.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폴스 알람은 떨어지지만, 놓치는 게좀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둘다 이렇게 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안전성을 하나로 이렇게 딱 고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안전성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조절해보자. 그렇게 어떻게 조절하냐면 그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좀더 과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똑똑하게 배워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안전성을 조절해보자. 그래서 false positive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false negative도 굉장히 낮은 그런 분석기를 만들어 보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선별적으로 안전성을 조절하겠다. 그게 저희 목표인데요. 보통 분석기들은 이제 불안전한 그런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calability와 precision 쪽으로 좀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을 포기하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을 분석하다 보면,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룹, 순환문 같은 경우. 이게 룹이 몇번 돌지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석기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룹의 시멘틱스를, 룹의 의미를 완전히 다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퉁쳐가지고, 아, 그냥 한 번만 돈다고 치자. 한번 도는 거에 대해서만 내가 제대로 분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룹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휴리스틱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 호출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A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호출했는데, 이 다음에 무슨, 라이브러리를 호출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보통 이런 라이브러리는 뭐 바이너리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링크 타임에 뭐가 들어올지 알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통은 그냥, 아, 이건 라이브러리니까 그냥 뭐 나쁜지 안 하겠지 싶어서 무시하고, 뭐 이런 경우, 이런 휴리스틱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런 전통적인 요런 휴리스틱들이 많이 있는 건 저희가 아는데, 요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쓰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맹목적으로 모든 라이브러리와 모든 순환문을 다 이렇게 언사운드하게 분석하다 보면은, 실제 이런 버그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요런 것들을 그냥 다 안전하게 다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false positive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아, 요런 것들을 어떻게 좀더 기계학습을 써가지고 똑똑하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아, 이게 여기서는 좀 포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여기는 좀 의심스러우니까 여기는 좀 안전하게 분석하자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요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안전성을 조절하는 그런 기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예제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텐데, 저희는 그 버퍼 오버런, 여기서는 버퍼 오버런 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버퍼 오버런 분석기를 갖고 있는데,
먼저 이게 만약에 안전한 분석이라면, 그러니까 대상은 루프이라고 여기서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완전히 안전하게, 모든 루프를 안전하게 분석하는 분석기라면 아마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어쨌든 이 버퍼 오버런을 분석하려면 프로그램상에서 각 변수가 가지는 숫자 값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 값은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범위로 요약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가지냐. 그래서 이 예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납물을 안전하게 분석하는 경우에 이런 코드를 분석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에서 버퍼 액세스는 두 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서 버퍼 액세스는 늘 안전하죠. 왜냐면은 이 아이가 룹을 돌다 돌다가 여기 이 스트링의 크기를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룹입니다. 대신에 이 버퍼 액세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버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풋이 이 사이즈보다 크면은 여기서 버그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분석기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모든 수납문을 안전하게 분석을 한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알람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버그를 잡았죠. 여기서는 폴스 알람을 발생할 텐데,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스트링, 이 str이란 놈의 이 사이즈가 10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추적을 했고요. 근데 이 룹을 돌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룹을 몇번 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이 어레이 같은 게또 이렇게 엮여 있으면은 그 어레이의 엘레멘트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레이에 뭐 이런 각각 엘레멘트를 다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좀 빨리빨리 좀 분석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를 그냥 요 모든 내용을 하나로 퉁쳐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로 퉁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로 퉁쳐버리면은 이 어레이 안에 널이 어디에 있는지 몇 번째 칸에 널이 있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널이 있다고 해도 뭐 0번째 아니면 12번째 사이에 어딘가에 널이 있다. 이 정도 정보밖에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룹이 몇번 돌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아이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냥 양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수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이 버퍼 액세스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람을 낼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다행히도 버그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이즈가 어떤 파지티브 인풋일 테니까 그럼 당연히 i는 어떤 파지티브 인풋보다 작은 어떤 요런 값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안전성을 체크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버그 하나 잡았고 여기서 폴스 알람이 하나가 아마 날 겁니다. 근데 요런 폴스 알람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수납문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체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체해버리면 마치 이렇게 if문 두 개를 가진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마치 그거랑 같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든 수납문을 해체하면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알람이 하나도 안 나겠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i가 0이고 수납문을 뭐한 번도 안 돌았다고 얘는 가정해버릴 테니까 여기서 i가 여기도 0일 테고, 여기도 0일 테고. 여기서는 폴스 알람이 안 났겠지만 여기서 아쉽게도 버그를 놓치는 안 좋은 상황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선별적으로 좀 어떤 독특한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어가지고 그 클래시파이어가 분석하기 전에 아, 이 룹은 좀 무해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해체하고 분석하는 게 정확도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미리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 룹은 생각해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그런 판단을 분석 전에 미리 내려주면 이 룹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요 버그를 좀 잡을 수 있는 요런 식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룹을 해체하고 여기는 룹을 해체하지 않고 안전하게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버그를 잡고 여기서는 폴스 알람을 내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에다가 돌려보고 성능을 좀 체크해봤는데 두 가지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 가지는 오염 분석, 뭐 테인트 분석 해가지고 포맷 스트링 버그를 대상으로 해서 포맷 스트링 버그 뭐 106개가 들어있는 13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능이 어떤가 그런 걸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처럼 이제 인터벌 분석, 구간 분석을 해가지고 버퍼 오버런 오류에 대해서 성능을 한번 봤습니다. 각각 이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요 다른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세 가지는 각각이 뭐냐면은 요 베이스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안전한 그러니까 모든 룹과 모든 라이브러리 콜을 안전하게 분석하는 그런 버전이고요. 유니폼은 유니폼리 언사운드한 모든 룹과 모든 라이브러리 콜을 완전히 획일적으로 불안전하게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요거는 가운데 거는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두 분석 모두 다요 선별적으로 했을 시에 폴스 파지티브 레이시오가 다른 두 극단보다 여기는 조금 낮고 여기서 예, 좀 낮습니다. 두 양극단보다 낮은 걸 보였고요. 그다음에 폴스 네가티브 레이시오는 보면은 이제 유니폼리 언사운드한 것보다 굉장히 폴스 네가티브 레이시오가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그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유니폼은 많이 놓치고 저희는 그에 비해서 많이 잡고 뭐 이런 성능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이렇고 어떻게 그걸 했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 F라는 걸 정적 분석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적 분석기는 대상 프로그램을 받고 어떤 파라미터를 하나 받는데 요 파라미터가 아까 그 선별, 어떻게 선별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 파라미터는, 뭐, 안전성을 포기할 대상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상의 집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에 불완전하게 분석할 순환문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불완전하게 분석할 라이브러리 호출의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두 가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는 거는 이제 알람, 위험할 수 있는 코드의 부분을 쭉 리포트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적 분석을 F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어떤 좋은 파일을 찾아가지고 요 좋은 파일을 찾아서 실제 버그는 최대한 덜 놓치면서 이제 폴스 알람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런 요 좋은 파일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굉장히 그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그 머신러닝으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구조인데요.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코드 베이스하고 정적 분석기로부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마구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시파이어가 새로 들어온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좋은 파일을 만들어서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은 이 파이가 가이드해주는 대로 선별적으로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분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이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를 좀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좀 재밌게도 또 운이 좋게도 많은 경우에 학습 데이터를 좀 자동으로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저희의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버그가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의 뭉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정적 분석기가 하나 있으면은 학습 데이터를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여기서 뭐냐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어떤 저희가 대상은 룹이나 이제 라이브러리 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학습 데이터는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리지만 실제 버그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무해한 부품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부를 텐데 그런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순환문을 해체했더니 폴스 파지티브는 감소하되 실제 버그는 여전히 분석기가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룹 혹은 그런 라이브러리 콜의 집합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 데이터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는 여기에 있는데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분석을 했더니 초기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루 알람이 5개가 나왔고 버그가 5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폴스 알람이 10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룹이 여기에 N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룹이 N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대상이 룹이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룹을 해체하고 분석하면서 그 분석 결과를 원래 이니셜 분석 결과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마련합니다. 처음에 룹 1번을 해체하고 쭉 분석을 했더니 트루 알람이 여전히 5개. 이제 좋은 경우죠. 그 대신에 폴스 알람이 이번엔 8개가 되어서 2개가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요 파지티브 이그젬플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룹을 해체했더니 여기서는 트루 알람을 하나 놓쳤고 여전히 폴스 알람이 10개가 남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룹은 이제 네가티브 이그젬플로 저희가 마킹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체하고 분석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학습 데이터로 저희가 쓸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인코딩을 해야 될 텐데 저희의 대상은 룹이랑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콜 스테이트먼트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콜하고 룹에 대한 요런 피처 벡터 스페이스를 디자인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그 피처 벡터를 피처 벡터 스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이렇게 피처로 인코딩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특별한 뭐 알고리즘을 쓰진 않았고 기존에 있는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써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저희는 좀 OCS 원 클래스 SVM을 좀 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하나하나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룩 같은 경우에는 22가지 이런 피처들을 디자인을 했고요. 바이너리 피처 있고 뭐 뉴메릭 피처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은 굉장히 뭐 특별한 게 아니라 C 프로그램 비슷하게 생긴 그런 임페리티브 프로그램의 룹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들을 이제 피처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룩 컨디션에 널이 있냐 없냐, 뭐룩 컨디션에 컨스턴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피처들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호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5가지 디자인했는데 이것도 뭐 리턴 밸류가 어떻게 되냐, 뭐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전형적인 피처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피처 스페이스를 디자인하고 이제 각각을 이제 요 벡터로 인코딩을 하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무해한 부품, 뭐 무해한 룹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의 정확도는 떨어뜨리지만은 이제 버그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서 여기는 안전성을 보기에도 이제 이득만 보고 손해가 없는 그런 코드, 그런 걸 이제 무해한 부품이라고 부르는데 왜 여기에 집중을 했냐면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이 반대에 비해서 유해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전형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전한 코드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딩 스타일이 완전히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짜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코딩 스타일이 있고 대부분은 그 스타일을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짜죠. 그리고 또 저희 분석기가 또 마구잡이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분석기에도 어떤 좀 전형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형성에 좀 집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이 데이터의 양이 또 중요한데 요 보통은 이제 분석기를 돌리다 보면은 실제 버그보다도 거짓 경보가 좀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자체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학습을 하기에는 이 거짓 경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버그가 없는 그런 깨끗한 안전한 코드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이런 무해한 부품에 집중을 많이 했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틀린 코드를 짜는 사람들보다 맞는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기도 올바른 코드를 얻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성, 그다음에 풍부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 한쪽 클래스, 원 클래스만 좀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C 프로그램을 짤때 이런 룹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널 체크를 하면서 끝나고 그다음에 파이널 스트링을 돌고 글로벌 베리어블이랑 별로 연관이 없고 뭐 이런 특징을 갖는 이런 룹 이런 것들 저희가 이런 무해한 룹들이 굉장히 많고 전형적이고 그래서 이런 한쪽 케이스만 좀 집중해서 원 클래스 SVM으로 학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투 클래스 SVM도 해봤고 뭐 랜덤도 해봤는데 그런 투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스 SVM에 비해서 이런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좀그 분석기 성능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지만 이게 왜 어떤 경우에 잘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그런 걸좀 사람이 확인을 해보려고 그 피처들의 랭킹을 한번 매겨서 어떤 피처들이 실제로 중요했고 어떤 피처들이 좀덜 중요했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뭐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거와 거의 비슷했는데 이렇게 숫자를 분석하는 이 구간 분석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질이 중요했냐면은 요런 두 가지 케이스가 좀 중요했습니다. 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제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유한한 문자열을 도는 요런 순환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버그랑 큰 연관이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안전하게 많이 짜는 코드여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쉽게 해체하는 게 정확도에 이득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호출 같은 경우에도 좀 숫자를 리턴하거나 혹은 문자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분석기가 숫자도 굉장히 좀 어떤 경우에 과감하게 요약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문자열도 좀 너무 굉장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분석하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호출 혹은 또 이런 순환문을 불완전하게 안전성을 포기하면서 분석하는 게 좀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피처로 따지면 뭐 이런 피처들을 아까 그 목록에 있었는데 이 루비 파이나이트 스트링하고 뭐 관련이 있냐, 뭐 어레이 액세스를 하냐, 포인터가 하나씩 뭐 증가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처들이 좀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콜 같은 경우에도 뭐 리턴을 인티저를 리턴하냐, 뭐 혹은 뭐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 콜을 좀 안전성을 포기하며 분석하는 게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테인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엔 테인트 분석에서 하는 게 사용자 입력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흘러가서 특정한 함수까지 도달하느냐, 그 흐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용자 입력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라이브러리 호출이면은 무시해버려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뭐 랜덤이라든가 뭐 스트링 랭스라거나 뭐 이런 스타일 라이브러리 콜들은 보통 사용자 입력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파일에서 어떤 값을 읽거나 뭐 외부에서 어떤 값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피처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보통 이런 위험한 함수 호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통 아규먼트가 개수가 좀 많거나 혹은 아규먼트가 생성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성돼가지고 분석이 이런 아규먼트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려웠거나 뭐 이런 상황을 캐치하는 게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가 좀 테인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피처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까 요 연구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고, 최근에는 좀 후속 연구를 더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계속 제가 피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피처를 결국 뭐 25개, 뭐 15개 되는 요런 피처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코드를 보면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인스턴스가 달라지면 또 다른 피처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피처 스페이스를 또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또 25개, 35개 되는 피처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좀 힘들고, 그게 좀 바람직한 게, 그게 결국에는 그 피처를 만드는 사람의 능력에 좌지우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더 특질을, 이런 피처를 좀 자동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그럼 피처를 어떻게든 그 코드에 피처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피처를 프로그램 코드로 나타내자. 그게 저희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드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서 아까와 같이 뭐 루비 어떻게 생겼냐, 뭐 포인터가 어떻게 되냐, 그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람 기술하지 말고 우리가 분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실제 코드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코드들이거나 혹은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분석기가 잘 동작하는 이런 작은 이그젬플들 하나씩 하나씩 잘 만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들을 우리가 잘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이런 이그젬플들을 피처로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벡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기가 잘 돌아가는 이런 피처를 갖고 있으면은 이런 실제 코드에서 어느 부분이 분석기가 잘 돌아갈지, 정확도가 높을지 낮을지 이런 걸 예측할 때 피처 인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속하냐, 이런 포함 관계를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코드가 길고 중간에 뭐 템프 변수도 있고 뭐 이렇게 루비 좀 이상하게 복잡하게 있고 중간에 라이브러리 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우리 분석 입장에서는 이 핵심은 만약에 여기만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요 검은색 부분만 집중한다면 요거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요 검은색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당 분석의 핵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으로 잘 줄여가지고 그것을 피처로 쓰면은 실제 프로그램 분석할 때 요런 작은 피처 프로그램들이 여기 안에 그런 성질이, 그런 냄새가 있느냐 없느냐만 체크해가지고 그런 성질이 있다 없다, 그런 걸로 피처 벡터를 만들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를 연구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좀더 분석기를 더 유연하고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려면은 또 뭐가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분석기가
보통 이제 돌릴 때 얼마 걸릴지 예측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요 시간 컨트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시간 이후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난 30분만 분석기를 돌리고 뭐 집에 가고 싶다. 그 결과만 보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시간 바운드 안에 정확하게 시간 바운드 안에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이제 실시간 스케줄링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드라인을 뭐 100초를 줬다. 그럼 이 100초 안에 어떻게 최대한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온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학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얘가. 스케줄러를 계속 학습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돌렸더니 뭐 170초가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조절해가지고 그다음번에 돌렸더니 뭐 시간이 확 줄었지만 정확도도 같이 떨어졌고 뭐 그런 식으로 뭐 100번을 계속 학습해가면서 시간도 좀 조절해가고 정확도도 조절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라건대 100초를 딱 맞추면서 그 정확도는 가장 최대한 낼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한 걸좀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좀 분석기를 좀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자가 좀 쉽게 쓸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안전성을 좀 조절해서 프리시즌을 좀 높이고 그 대신에 버그는 여전히 많이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획일적으로 안전하거나 획일적으로 불안전한 분석기보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었고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해가지고 좀 자동으로 할수 있었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안전성을 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천만에 설명해 주세요. 아, 요거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머신러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처를 하나하나 사용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그냥 기술하고 싶은 건데 요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이 예제가 의미하는 거냐 뭐냐면은 요 작은 프로그램은 우리 분석기가 잘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프로그램은 분석기가 잘 분석하니까 그럼 요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석기가 잘 분석하는지 안 분석하는지 그걸 예측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어떻게 맡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요런 그 프로그램의 생김새가 여기 안에 들어있냐 없냐 요걸로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피처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들어있냐 없냐 그걸 이제 요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건데 요것도 자동으로 저희가 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거는 머신러닝이랑 상관없고 들어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들어있으면서 이걸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시멘틱 체킹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냄새만 맡고 이게 어떤 한 피처 하나가 되겠죠. 근데 요런 이그젬플 그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십 개가 있고 그 각각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 있느냐 그거 하나하나를 피처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큰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예. 이렇게 슬라이스 하겠다는 얘기가 그거 복잡한 프로그램에 요런 성질도 들어있고 요런 성질도 들어있고 아까는 제가 하나하나 사람이 기술해서 뭐 널 체크가 있다 없다 뭐 더하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 없다 요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 트레이닝 데이터를 뽑아낸 프로그램이랑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면 예.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야죠. 예. 예. 그럼 그 트레이닝 데이터 뽑을 때 예. 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 여기서 일단은 버그가 다 알려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 뭉치를 저희가 구해놓았고, 그 다음에 요 정적 분석기는 여기서 이제 그 준비물을 만들 때 정적 분석기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버그는 얘가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돌리면은 어디에 보호가 있는지는 늘 다 찾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폴스 알람은 이제 어디가 트루 알람이고 어디가 폴스 알람인지 확실히 다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룹을 해체해 가면서 분석하고 하면은 우리가 요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비교하면은 트루 알람이 사라졌는지 폴스 알람이 사라졌는지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듭니다. 예. 버그가 보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저 정착 분석기가 다 못해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착 분석기가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예. 근데 거기는 이제 포인트 알람도 있을 건데 예. 그럼 그 포인트 알람 개수는 뭐 사람이 판정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다섯 개가 트루 알람이 다섯 개인 걸 알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폴스 알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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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리엣 그거를 쓰려고 했는데 저희는 근데 거기에 C가 있긴 있죠, 거기에. 근데 거기에는 줄리엣에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실제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 뭐, 천 라인, 만 라인, 십만 라인 되는 걸 하고 싶어서, 그거는 못 썼습니다. 예, 저희는 오픈소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아, 사실 뭐 다 둘 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분석기의 성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증기냐, 버그 파인더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보통 검증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가티브가 있으면 안 될 거고. 근데 버그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폴스 파지티브 레이시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 뭐 하나 놓치는 거, 물론 그게 크리티컬한 프로그램인 경우에 좀 다르겠지만 그냥 보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하나 놓치는 것보다 놓치는 거에 드는 손실보다 폴스 알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그 쓸데없는 데 시간 드는 게 너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예. 예. 아, 그 라이브러리를 잘못 사용해서 나오는 버그는 저희의 일단 대상은 아니어서 예. 저희는 라이브러리에서 뭐 값이 나오면 그 값으로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잘못되는 예, 그런 걸 특징으로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도 예, 물론 저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죠. 예. 만약에 회사에서 받아 쓰는 거면 회사에서 받아 쓰려면요? 예, 이게 학습된 게 예. 프리트레인 된 게 들어있나요? 아니면 따로 학습시켜요? 프리트레인 된 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제가 넣어놨는데 예. 그걸 그냥 쓰시면 되죠. 예, 고맙습니다. 예.